쇠락한 충주 수안보 관광의 상징이 돼버린 와이키키. 지난 2013년 이랜드가 인수하면서 곧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추진 일정에 계속된 번복이었습니다. 오늘 이랜드가 다시 한번 내년 착공을 약속했는데 실행 여부는 내년 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13년 수안보 옛 와이키키를 인수하며 수안보 부활에 기대를 모았던 이랜드 그룹. 지금껏 별 진척을 보이지 않더니 다시 수정된 개발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. 온천을 이용한 워터파크와 콘도 조성 등 앞선 발표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지만 내년 3월로 착공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아 2018년 3월 개장하기로 했습니다. 이어 2020년까지 단독형 수상 풀빌라를 조성한다는 단계적 개발 계획도 덧붙였습니다. 인허가가 내년 1월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시공 준비해가지고 내년 3월에는 1단계부터 착공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키키 개발에 대한 이랜드의 발표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. 번번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추진 일정을 번복해 왔습니다.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룹 신뢰의 문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우리가 신뢰성이 또 있다.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순위보다는 떨어지지만 당기게 된 겁니다. 반복된 기대 무산으로 지자체나 주민 모두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면밀히 한다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내년 3월에 꼭 착공되기만을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. 이랜드의 내년 3월 착공 계획은 인허가 신청 등 사전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내년 초쯤 실행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